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구와 연제구를 잇는 만덕 3터널이 개통했습니다. 만덕 1터널과 2터널의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재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016년에 이 터널이 착공된 이후에 정확히 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는데요. 준공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만덕 첩 아시아드 터널은 1995년도에 그 민자 사업을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이게 그 위에 IMF가 와서 이제 민자 사업이 중단이 되고 이 사업을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이제 2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를 제정하고 이래서 이제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아마 1월 달에 착공 시기를 가지고 28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도로를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덕, 첩, 아시아드 터널 명칭부터 해가지고 좀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잘 진행돼서 지난 6월 30일 날 개통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간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북구에서 연제구로 나아가서 서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간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그만큼 만덕 3터널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이동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당초 그 만덕에서 초보를 가는 길은 미남 그 노타리를 경유해서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가는 이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로 초보에서 북구로 넘어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그 북구와 또 연제와 부산 진구의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앞으로 그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동 시간이 30분 정도나 단축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 터널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만덕 초읍 아시아드 터널이라는 명칭인데 이 세 군데 명칭이 다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그런지 만덕 초읍 아시아드는 그 세 군데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북구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에 초읍과 월드컵 대로 그리고 거제동 연제구를 통과하는 그런 세계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진구와 세계구를 통과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만덕 초읍 아시아드 터널이 명칭이 정해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터널이 개통을 하는 게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또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해당 터널의 연제구 구간에는 이 4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왕복 12차선의 도로를 건너서 통학을 해야 해서 늘어난 교통량만큼 불안감도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만덕 그 초읍 아시아드 터널에서 지금 시립 어려운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도로에는 노폭이 12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사 범위는 아주 급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앞에 장신초등학교가 지나가고 또 이제 레이카운티가 올해 11월 달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m 노폭을 그 어린이들이 지나가려면 한 보통 많은 소요가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대형 차량들이 이제 그 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좀 안전을 위해서는 환경 보행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원행 6교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것도 특단의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그걸 함으로 해서 우리 연제구에서는 사직동 거기에 야구장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할 때는 또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원행 6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네, 육교를 설치해서 좀 대책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만덕 3터널 개통에 대해서 안재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